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사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쭉 올랐고요. 뭐 인텔 때문이라고는 하지만요. 그러면서 우리 쪽에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좀 더 그래서 2100선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뭐 눌리는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대 지수는 보합권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나 바이오보다는 오늘 아무래도 콘텐츠 쪽의 종목들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캐리소프트가 장중한테 20% 이상의 초강세를 보인 그런 흐름이었는데 현재는 살짝 고점에서는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지금 시가 대비 상승률 상위 쪽에서 많이 포진이 돼 있다거나 시가총액 지금 상위 종목 중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더 7만 1000원을 넘어서 7만 3000원까지 올라오는 것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이콘텐트리 거래소로 이전이 됐죠. 이 종목도 이제 6% 이상의 강세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만 지수가 2100선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 눌리는 것보다는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계속 좀 이슈를 많이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들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최재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종목의 흐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이 좀 어땠는지 한번 살펴주시죠. 네, 우선 오늘 이제 우리 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으로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간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스몰 딜 합의를 한 이후에 관련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가 되는 이제 일정이 예정보다 좀 빨랐다고 언급한 점이 낙관적인 전망을 불어넣은 영향인데요. 더불어 이제 APEC 회의에서 그 합의를 좀 타결을 볼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모습 등 역시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간밤 이제 미국의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단계 합의라고는 말하지만 이제 전체 협상에 있어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 이러한 이제 소식들이 나오자 일부에서는 이번 합의에 농산물 수입 증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융 개방, 그 위안화 절상, 그리고 기술 이전 등의 그 내용들이 좀 더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연구원님, 이거 지금 1단계 합의에서 위안화 절상, 금융 개방, 기술 이전,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더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아, 네, 예, 뭐 구체적으로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런 이제 분석들이 제기됐다는 말씀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외에 미국 외에는 이제 EU에서 EU 27개국 이 이제 내년 1월 31일까지 그 브렉시트의 탄력 연장이라는 영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는데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관련한 우려가 줄어든 점 역시 글로벌 증시에는 우호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는 30일에 있을 이제 FOMC 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는 경계감이 좀 유입이 되었고 그 외국인의 매도 우위가 이제 금융업 그리고 전기 전자 등의 업종에 집중이 되면서 증시는 이제 현재 장 초반에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이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합권에서 이제 파란불 빨간불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요.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오늘부터는 FOMC 회의와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하우스뷰는 중립 이하로 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얘기들을 지금 체크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네. 먼저 그 현재 시장의 그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이제 뭐 동결 또는 그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시티그룹 등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현재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발표 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좀 매파적인 FOMC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이번 이제 FOMC에서 추가 금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혹은 추가 금리를 할 것이다 라는 문구를 넣지 않는다면 이제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시장에는 좀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반면 이제 중단할 것이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시장에는 좀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발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시장에서는 가장 관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한번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으로 시장에서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이 말씀을 드린 대로 코스피는요, 보합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하더니요,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일단은 보합권의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8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요, 2090.81포인트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 들어가 있는 코스닥의 경우에는 5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657.48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일단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려오고 있는 지금 현재 121선, 121선이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경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200선을 주로 많이 보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소를 가시게 되면은 여기서 200일선에서 계속 음봉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항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지금 뭐 전문가 많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눌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자, 그리고요, 종목별의 동시효과 상황의 움직임을 좀 보시게 된다면요, 상한가 종목은 여전히 좀 많이 있네요. 뭐 그렇지만 개별적인 성향을 가진 종목들이 많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가 0.19%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고 보합권에 왔다 갔다의 움직임입니다. SK하이닉스는 83,000원대, 삼성바이오 40만원대, 셀트리온이 20만원대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좀 눈에 띄는 것은 금융주 쪽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 눈에 띄고 있고요. 오늘 여전히 코스닥 쪽에서는 HLB 등의 반도체, 일부 반도체 주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HLB가 22% 정도의 강세 흐름 또 나타나고 있고요. 헬릭스미스도 2.7%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바이오 대형주들이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